예, 안녕하세요. 예, 13주차 영상 수업은 여기까지가 끝. 예, 그리고 이번 학기 진도도 여기까지가 끝. 그리고 기말 시험이죠. 기말 시험도 마찬가지로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거고요. 오늘 할 거는 다이얼 게이지하고 실린더 게이지 비슷하게 생긴 두 개의 게이지네요. 다이얼 게이지라는 거고 실린더 게이지라는 거. 다이얼 게이지하고 실린더 게이지 둘다 이제 주로 사용하는 거 직접 측정해도 사용할 수 있지만 주로 사용하는 건둘다 비교 측정을 하는데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실린더 게이지는 비교 측정을 하는 것에서도 특히나 얘는 내경을 측정을 하는 겁니다. 구멍의 내경을 측정을 하는 거. 물론 실린더 게이지 가지고 내경이 아니고 폭을 너비를 측정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너비를 측정을 하는데 사용하진 않고요. 거의 내경 측정하는 데 사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의외로요. 구멍의 안찌름이죠. 구멍의 내경을 측정하는 측정기가 많지 않습니다. 의외로 되게 적고요. 상당히 대중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이렇게 실린더 게이지예요. 구멍의 안쪽 지름을 측정하는 거예요. 상당히 많이 사용을 한다는 거 알고 계시도록 하세요. 실린더 게이지의 게이지 부분이니까 실제로 눈금을 보는 부분이 다이얼 게이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린더 게이지는 형태가 다이얼 게이지가 붙어 있고 여기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튀어져 나와져 있죠. 구멍에 안에 들어가게 되면 여기 바늘이 움직이는 거죠. 이런 형태로 표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될것 같습니다. 자, 진도를 실제로 한번 나가보도록 할게요. 자, 가장 먼저 하는 건 다이얼 게이지입니다. 사진에 보시는 게 다이얼 게이지죠. 이게 다이얼 게이지고요. 이게 이제 실린더라고 부르는데 다이얼 게이지에 실린더가 눌리면은 눌린 길이만큼 다이얼의 바늘로 표시가 돼요. 앞에서 감도인가요? 감도 표현을 할 때, 감도 설명을 할때 제가 한번 요 다이얼 게이지를 그려서 설명을 드렸었을 거예요. 그겁니다. 그래서 측정자의 직선 운동 혹은 원호 운동. 직선 운동하는 건 다이얼 게이지고 원호 운동하는 건 테스트 인디게이터인데 어쨌든 이것을 기계적으로 확대해서 기계적으로 확대하는데 누구에 의해서 확대하냐면 기어나 혹은 지렛대를 우리가 레버라고 부르는데요. 기어나 아니면 지렛대의 원리를 이용을 해서 확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확대하고 그 확대된 지침의 변화, 그러니까 바늘이 회전한 길이 그것을 읽어서 측정을 하는 거고요. 지침의 회전할 수 있는 변위가 1회전 이하인 것은 지침 측미기라고 구분을 하는데, 측미기, 측은 측정을 한다. 미는 아주 미세하게, 아주 미세한 양을 측정한다라는 건데요. 1회전하면은 대략 0.1mm? 1회전당 0.1mm 정도? 아니면은 많아봐야 1mm? 예, 이런 것들. 측정 범위가 1mm 이하가 되는 것들은 측미기라고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이 다이얼 게이지 같은 경우는요, 얘만 다이얼 게이지예요. 요거는 다이얼 게이지를 부착해서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태치먼트라고 해요. 다이얼 게이지는 단독으로 쓰일 수가 없습니다. 다이얼 게이지만 단독으로 공중에 쿵 떠가지고 쓸 수가 없어요. 측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어태치먼트에 고정을 하고 사용을 해야 돼요. 다이얼 게이지만으로는 측정기가 구성이 되지가 않아요. 어태치먼트가 있어야 됩니다. 자, 다이얼 게이지의 장점은 우리 측정기들 중에서 가장 가볍죠. 물론 30cm 자가 가장 가볍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길이 방향 측정기 중에서는 가볍고요. 소형이고요. 그래서 취급이 쉽습니다. 그 측정 범위가 일반적인 비교 측정을 하는 측정기들, 뭐, 사실 여기 우리 길이 측정기들 쭉 얘기하고 있는데, 길이 측정기들 중에서 비교 측정하는 측정기는 다이얼 게이지 하나밖에 안 나와서 구분하시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보통 비교 측정하는 애들은 많아봐야 한 0.2mm 정도 범위까지 안 돼요. 측정 범위가. 근데 다이얼 게이지는 크면은 한 1mm, 10mm 정도까지도 측정이 됩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일반적으로 다이얼 게이지는 비교 측정기지만, 비교 측정을 할때 쓰는 거예요. 우리 측정의 종류 뭐쭉 다섯 가지 나눴었죠? 그 중에서 비교 측정을 할때 쓰는 측정기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예, 직접 측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측정 범위가 넓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시차에 따른 오차. 눈으로 볼때 시차에 따른 오차가 좀 작은 편이고요. 그다음에 연속된 변위량이라는 거는 바늘의 변화. 바늘이 막 흔들려요. 바늘이 막 흔들리는 것도 다 읽을 수 있다는 얘기야.
바늘 흔들림. 바로 모니터링 할수 있다. 할수 있다라는 뜻이고요. 다온 측정이라는 거는 이런 물체가 있을 때 물체에 여기도 다이얼 게이지 붙이고 여기도 다이얼 게이지 붙이고 여기도 다이얼 게이지 붙이고 동시에 여러 부분에 다이얼 게이지를 붙여서 측정을 할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 어태치먼트를 뭐를 쓰냐에 따라서 측정 방법이 상당히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물론 다이얼 게이지 하나 가지고 여러 군데를 다 동시에 측정할 수 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자, 이게 다이얼 게이지의 특징이 되실 거고요. 뭐 다이얼 게이지의 종류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거는 100분의 1짜리예요. 100분의 1짜리 0.01mm 다이얼 게이지고요. 이건 1000분의 1짜리입니다. 0.001mm까지 그러니까 1마이크로미터까지 측정을 할 수 있는 다이얼 게이지인데 이거는 거의 우리는 사용하지 않아요. 워낙 어렵습니다. 바늘이 너무 심하게 돌거든요. 너무 심하게 돌거든요. 감도, 얘는 감도 100짜리고요. 요거는 감도 1000짜리예요. 그러니까 1000배 확대한다는 거니까 스핀들이 얘가 조금만 올려도 얘가 뭐 1mm 하면은 이거는 얼마 돌아야 돼? 1000mm 움직여야 돼요. 뭐 물론 그렇진 않죠. 1000mm 움직여야 됩니다. 한 바퀴 도는데 0.1mm 움직이면 한 바퀴 돌 거예요. 그러니까 바늘이 상당히 빠르게 돕니다. 그래서 우리는 측정하기가 조금 어렵고요. 디지털 다이얼 게이지 쓰시면 조금 편할 수도 있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이얼 게이지 중에서 다이얼 두께 게이지라 해서 두께 측정하는 겁니다. 여기 손으로 잡는 이거 손잡이고요. 손잡이를 손으로 잡고 여기에다가 이제 이거 귀걸이인 것 같네요. 이 귀걸이 아래 두께를 측정하는, 그러니까 다이얼 게이지가 대략 한 10mm 정도까지는 측정을 할 수 있으니까 10mm 두께까지는 직접 측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건 직접 측정입니다. 측정을 하는 그런 측정 장치인데 위에 보시면 이렇게 레버가 있죠. 여기 이제 이것도 레버고요. 아니면은 이런 레버가 있는데 레버가 왜 있냐면은 요 사이에다가 물체를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물체를 집어넣으려면 처음엔 이렇게 닫혀져 있는 상태란 말이야. 닫혀져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생긴 물체를 여기다 집어넣으려면 열어야죠. 열을 때 스핀들을 손으로 잡으시면 안 돼요. 그러면 온도에 따른 오차 생깁니다. 그래서 요 스핀들은 손으로 잡으면은 만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요 스핀들을 들어주는 장치가 이겁니다. 레버를 내리면은 스핀들이 위로 올라가요. 그래서 그런 장치가 저기 있는 거고요. 이거는 깊이 다이얼 게이지 깊이를 측정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레버가 달려져 있죠. 레버 누르면은 요거 올라갑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깊이를 측정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얘는 이게 그루브 마이크로미터 있었었죠. 예전에 마이크로미터 단어에서 그루브, 홈이요. 오링의 홈 같은 거 측정하는 그러한 다이얼 게이지인데 거의 사용하진 않고요. 그다음 벤치 다이얼 게이지 같은 경우는 일반 다이얼 게이지에다 벤치 스탠드 요거를 조합을 해서 그냥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측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벤치 다이얼 게이지, 벤치 마이크로미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거는 다이얼 스냅 게이지라 해서 가공 공정 중에 실린더의 축 혹은 외경 같은 것들 신속하게 측정하려고 거의 이제 한계 게이지 용도로 사용하는 건데요. 여기 원하는 그 기준 너비를 세팅을 해놓고 바늘이 움직이는 거를 빠르게 읽을 수 있도록 좀 특화되어 있는 그러한 스냅 게이지입니다. 그러니까 다이얼 게이지인데 스냅 게이지라고도 부르는데요. 한계 게이지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용도로 사용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이얼 업라이트 게이지는 밑에 스탠드 있는 거죠. 맨 처음에 보셨던 예, 요거요. 다이얼 두께 게이지. 다이얼 두께 게이지의 밑에 스탠드가 있는 겁니다. 다이얼 두께 게이지 이거에 스탠드가 부착이 되어 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좀 더 쓰기가 편하겠죠. 자, 그 다음에 기초 측정 실습하시면 요거 많이 사용하실 텐데요. 테스트 인디게이터. 테스트 인디게이터는 일반적으로 다이얼 게이지는 기어를 사용해서 확대시키는 건데 테스트 인디게이터는 지렛대의 원리를 이용합니다. 회전을 하고요. 지렛대 혹은 레버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움직인 거리, 회전을 했을 때 요 올라간 거리만큼을 바늘의 눈금으로 표시를 하는 겁니다. 측정 범위는 한 2mm 정도 측정
특정 범위는 2mm 일반적인 다이얼 게이지보다 작아요. 그래서 특정 범위는 대략 2mm 정도. 두 바퀴 정도 돌면 다 돌거든요. 2mm 정도 안에서만 측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많이 사용하실 거예요, 보통 저 다이얼 게이지는요. 그다음에 여기 백플랜저형 다이얼 게이지는 스핀들의 방향하고 같은 방향이죠. 직각으로 돼 있죠. 그래서 직각으로 볼수 있는 그런 다이얼 게이지가 백플랜저형 다이얼 게이지가 되시겠네요. 자, 아까 여기 말씀드렸듯이 다이얼 게이지는 안에 기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기어하고 스프링, 여기 기어 있죠? 기어를 통해서 확대, 이걸 통해서 확대하는 겁니다. 뭘 확대한다는 거야? 뭐 스핀들 이동거리, 이거를 바늘의 회전거리 확대시켜주는 게저 기어를 이용해서 확대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100분의 1짜이다 그러면 스핀들이 얼마 들어가? 0.1mm 돌아가면은 지침은 얼마 돌아가야 돼? 100배니까 10mm 돌아가야 돼요. 요거 눈금 하나하나 사이의 거리가 1mm입니다. 우리 지침은요. 그러면 지침이 100개 지나가야 되는 거죠. 한 바퀴 회전한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한 바퀴 회전? 예, 100배니까 그렇게 되겠네요. 예, 한 바퀴 회전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게 이제 보통 이 구조고요. 이 안에 스프링이 있어요. 스프링입니다. 스프링은 뭐 하는 데 쓰냐? 얘가 눌렸다가 힘 빼면 다시 원래대로 복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스핀들을 복원하는 데 사용하는 게 스프링입니다. 스프링하고 기어. 기계적인 확대 변환 기구는 기어가 되는 거죠. 스핀들 상하 직선 운동을 회전 운동으로 변환하는 장치고요. 변환하는 장치는 여기 렉앤 피니언이라 해서 이게 렉 기어예요. 이게 피니언 기어입니다. 둘다 기어고요. 렉 기어는 회전 운동을 직선 운동으로 변환시켜주는 기계 요소 부품이죠. 우리 3학년 교육 과정에 3학년 1학기 때 있는데 2학년으로 내려야 되긴 하는데. 기계 요소 설계라는 교과목이 있을 거고, 그 교과목에서 배우시게 될 겁니다. 기본적인 다이얼 게이지 구조는 이렇게 되는 거고요. 테스트 인디게이터는 안에 지렛대가 있어요. 지렛대의 원리를 이용해서 스타일러스라고 부르는데, 스핀들이라고 안 부르고 스타일러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스타일러스가 회전 운동하는 것을 지렛대의 원리에서, 직선 운동으로 바꿔주는, 확대시켜줘서 바꿔주는 그러한 장치고요. 우리가 뭐 다이얼 게이지를 만들 것도 아니고 테스트 인디게이터를 만들 것도 아니니까 그 구조를 그렇게 복잡하게 알고 계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단순하게만 이해를 하고 계셔도 무방할 겁니다. 특히 테스트 인디게이터는 조금 더 복잡하죠. 다이얼 게이지보다는요. 그 다음에 어태치먼트 다이얼 게이지는 테스트 인디게이터도 마찬가지고 다이얼 게이지는 단독으로 쓸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여기 나오는 이 스탠드 형태라든가 아니면 이거 마그네틱 이용한 스탠드 형태 아니면 이렇게 플렉서블한 그런 스탠드도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앞에 지지난 시간인가요? 하이트 마이크로미터, 하이트 게이지. 하이트 게이지도 어태치먼트의 한 종류였죠. 그래서 하이트 게이지의 역할이 세 가지 있었잖아요. 진짜 하이트 게이지는 높이 측정하는 거, 그다음에 금극기 하는 거, 마지막으로 다이얼 게이지나 테스트 인디게이터에 어태치먼트를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 있었었잖아요. 그 어태치먼트예요. 그래서 어태치먼트는 스탠드도 있을 수 있고 마그네틱 혹은 플렉서블 어태치먼트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다이얼 게이지를 이용해서 형상을 측정을 하는 건데요. 형성 측정은 평면도 혹은 진직도도 측정을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이런 얘기예요. 여기다가 내가 그 진직도 알고 싶어 그러면 다이얼 게이지를 쭉 부착을 한 다음에 끌고 갑니다. 그럼 바늘이 여기 있다가 여기 끌고 왔더니만 바늘이 여기만큼 내려왔어요. 이렇게 끌고 왔더니 그래서 바늘이 회전한 거리를 보니까 0.1mm 회전을 했어. 그러면 높이 차이가 0.1mm 난다는 얘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형상을 측정을 하는 겁니다. 진직도를 측정을 하는 거고요. 아니면은 진원도라는 거는 양쪽 끝을 잡고 다이얼 게이지를 부착을 한 상태에서 얘를 회전시켰어요. 그럼 바늘이 여기서 막 회전하거든요.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할때 0.1mm 움직였다. 이렇게 해서 진원도를 측정을 하거든요. 면 흔들림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단 상태에서 얘를 회전시키면은 바늘이 움직일 겁니다. 그럼 바늘이 움직인 차이 가지고 흔들림을 측정을 하시는 겁니다.
자, 이런 형태로 뭐 직각도라든가 동심도를 측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세한 거는 유튜브를 참고를 하셔도 되고요. 사실 이건 실습을 기초 측정 실습에서 대부분 다 실습을 해보실 거예요. 그래서 굳이 뭐 그때 가셔서 배우셔도 무방합니다. 측정을 하는 방법은 사실 이 교과목의 목적하고는 약간 떨어져 있어요. 뭐 아는 건 알아야 되겠지만, 기본적인 건 알아야 되겠지만, 자세한 이러한 측정 방법에 대해서는 측정 실습 시간에 배우시는 게 조금 더 나으실 거예요. 그래서 참고를 하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이얼 게이지를 활용하는 거는 기본적으로는 비교 측정을 하는 게더 중요합니다. 근데 직접 측정을 하는데도 사용을 하실 수는 있어요. 우리 비교 측정할 때 쓰는 방법은 앞에 하이트 마이크로미터, 하이트 게이지 할 때, 테스트 인디게이터 가지고 비교 측정하는 거 한번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거 참고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 내용. 뭐, 직접 측정은 그냥 보시면 되죠. 그냥 눈금 찾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바닥에서 원점 잡고 측정물 갖다 놓은 상태에서 측정하시면 되니까요. 그래서 하이트 게이지의 눈금 값 플러스 이 눈금이에요. 요거 플러스 A 플러스 테스트 인디게이터의 돌아간 값. 그래서 A 플러스 B 가지고 찾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직접 측정으로 사용하는 방법이고요. 근데 보통은 다이얼 게이지는 직접 측정으로 사용하지 않아요. 비교 측정을 하는데 주로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알고 계시도록 하세요. 다이얼 게이지 활용 중에서 이제 구명계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요즘에는 거의 구명계로 사용하지 않아서 반경 계산하는 거죠. 어떤 곡면이 있으면은 곡면을 이 구명계를 이용해서 단면을 측정하는 건데, 요즘에 거의 사용하지 않는 거여서 그냥 참고로, 아, 이런 게 있구나, 알고 계시면 될 겁니다. 시험에 나오면은 이게 뭐, 산업기사 시험 같은 데라도 나오고 막 그러면은 제가 유도를 해드릴 텐데, 요즘엔 이건 시험 문제에도 나오지 않아가지고요. 따로 유도는 해드리진 않을게요. 다이얼 게이지가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교정하는 교정 장치인데요. 0.001mm짜리 다이얼 게이지 검사하는 장비, 0.1mm까지짜리 다이얼 게이지 검사하는 장비인데, 예전에는 요거 중요했어요. 정밀 측정 산업기사 자격증 시험 보는데 실기 시험 문제로 자주 나왔거든요. 근데 작년에 변경되면서 이제 안 나와요, 실기 시험 문제로. 그래서 1학년 때 기초 측정 실습하실 때 실습으로만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끝나실 겁니다. 뭐냐 하면은 이게 이제 마이크로미터거든요. 마이크로미터를 돌려요. 눈금입니다. 그럼 마이크로미터를 돌리면 여기 스핀들이 올라가면은 위에 있는 스핀들을 누르겠죠. 그럼 마이크로미터를 돌려가지고 얘를 0.1mm 돌려주면은 바늘도 0.1mm 돌아가야 돼요. 0.1mm 돌아가야 됩니다. 근데 그게 맞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밑에 있는 마이크로미터가 표준이고요. 얘가 기준이고요. 이거를 가지고 얘가 얼마나 맞는지 안 맞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 마이크로미터를 계속 돌려요. 한 10바퀴를 돌립니다. 10바퀴면은 10mm거든요. 10mm를 쭉 가면서 바늘이 정말 이 다이얼 게이지 바늘이 정확하게 맞는지를 보는 거예요. 봐서 10mm를 쭉 들어갔을 때 값이랑 나올 때의 값을 계속해서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그 기록지가 이런 형태로 나가는데요. 자, 처음에 시작을 해서 10mm만큼을 밑에 있는 마이크로미터를 돌리면서 쭉 돌리면서 마이크로미터의 눈금이 얼마일 때, 바늘의 눈금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그거를 오차라고 해서 계속 점을 찍어서 측정을 하죠. 근데 문제는 이게 마이크로미터를 돌려서 스피드를 올릴 때랑 내릴 때가 달라요, 오차가. 오차의 차이가 납니다. 이게 올라갈 때, 이게 내려갈 때면 그 차이가 발생을 해요. 두 개가. 이게 차이가 발생을 할 리가 없죠. 원래 올라갈 때랑 내려갈 때랑 같아야 되잖아. 근데 이게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그 차이를 되돌림 오차라고 해요. 상당히 중요하고요. 다이얼 게이지는 이러한 되돌림 오차가 나옵니다. 즉 스핀들이 눌릴 때의 눈금 값이랑 스핀들이 내려올 때의 눈금 값이 다르게 돼요. 올라갈 때 눈금 값이랑 내려올 때 눈금 값이 다릅니다. 예전에 한번 오차 설명을 할때 요거는 한번 설명을 드렸었고요. 되돌림 오차는 한번 그때 거 참고하도록 하세요. 원인은 마찰력입니다. 마찰력 때문에 되돌림 오차가 발생을 해요. 네, 오차 단어에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세요. 되돌림 오차랑 후퇴 오차는 같은 말입니다. 요즘에는 뭐 디지털로 교정을 하죠. 뭐
그렇게 교정하지 않고 예전처럼 요즘에 디지털로 다 교정을 합니다. 자, 다이얼 게이지 사용상 주의할 점, 당연히 사용 목적이라든가 그런 거에 맞춰야 될 거고요. 마모된 측정자는 바로바로 교환을 해 주셔야 됩니다. 먼지 제거 쭉 나왔고요. 떨어지지 않도록 뭐 당연하겠죠. 네, 스핀드 손으로 만지시면 안 돼요. 반드시 레버 눌러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레버로 눌러서 스핀들 들어주셔야 되고요. 예, 정확한 위치에서 보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예, 기울이시면 안 돼요. 기울이지 않도록 조심하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어태치먼트는 가급적 짧게, 팔의 길이는 가급적 짧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제일 중요해요. 오일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왜 오일 사용하냐면요. 오일 사용하면 안 되냐면요. 자, 여기에 오일이 들어가면 얘가 마찰력 증가시켜요. 오일이 들어가면 오일간의 그 점성 저항이라고 하는데, 오일에 이제 끈적끈적 하잖아요, 오일이. 그래서 그 점성 저항에 의해서 마찰이 오히려 커집니다. 되돌림 오차가 증가하겠죠. 되돌림 오차 마찰 때문에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이얼 게이지나 테스트 인디게이터는 절대로 오일을 발라주시면 안 돼요. 이거 상당히 중요하니까 조심하도록 하세요. 그다음에 또 중요한 거, 예, 회전 방향. 이렇게 하면은 테스트 인디게이터가 이 스타일러스가 눌리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당겨지는 방향으로 눌리면 안 되고요. 당겨지는 방향으로 해야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당겨지도록 테스트 인디게이터가 스타일러스가 당겨지도록 이쪽 방향으로 이동하면 눌리잖아요. 힘을. 눌리는 방향이 아니라 당겨지는 방향으로 힘을 받도록 이렇게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요런 정도 조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다이얼 게이지에 대한 설명이에요. 설명이 조금 짧았죠? 예. 그만큼 그닥 중요하지는 않은 측정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이렇게 설명하면 좀안 되겠다. 중요하지 않은 측정기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예. 그닥큼, 사용상의 어떤 어려움이 없는 그러한 측정기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요번에는 실린더 게이지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구멍이 있으면 구멍의 내경을 측정하는 거예요. 이 내경의 길이가 어디에 표시되냐면 여기에 표시됩니다. 여기 표시되는 눈금이 있는데요. 이 눈금은 기준치수가 있어요. 기준치수는 정해진 거고, 기준치수는 내가 측정을 하기 전에 설정을 하는 거고요. 플러스 눈금 값, 여기 눈금 값, 이게 내경이에요. 그래서 비교 측정을 하는 장치입니다. 이 비교 측정을 하려면 반드시 맨 처음에 뭐를 해주셔야 돼? 기준값을 잡아줘야 되죠. 그래서 기준값을 잡는 과정이 필요해요. 기준 게이지 같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자, 측정자의 움직임을, 측정자가 요 밑에 있는 얘가 측정자인데요. 측정자의 움직임을 측정자의 축과 직각 방향으로 변화시켜서 여기 안에 이제 변화시키는 장치가 있고, 그래서 다이얼 게이지. 다이얼이에요. 다이얼 게이지의 지시로 변이량을 판독하는 내경을 측정하는 장치다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비교 측정하라는 장치입니다. 측정이 매우 간단하고 같은 형상의 것들을 대량으로 측정하는데 편리합니다. 대량 측정, 비교 측정이니까 대량 측정에 편리하죠. 그리고 기준에 따라서는 이제 익스텐션 로드라는 걸 사용하는데 우리 익스텐션 로드에 대해서는 아직은 얘기하지 않을게요. 그래서 깊은 홀도 이 익스텐션 로드, 익스텐션 길게 잡아당긴 거죠. 익스텐션 로드를 이용해서 측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다라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게 다이얼 게이지의 구조예요. 다이얼 게이지가 이런 형태로 되는데요. 뭐 대구경이 있고 소구경인데 우리 주로 사용하는 거는 대구경 다이얼 게이지 사용할 겁니다. 여기 익스텐션 로드가 얘가 눌릴 거예요. 눌린 길이만큼 바늘이 돌아가죠. 눌린 길이 이것만큼 바늘 움직임. 그래서 눌린 길이를 바늘의 움직임인데 당연히 눌린 길이만큼 바늘이 움직이면 안 되겠죠. 그것보다 더 확대시켜야 되겠죠. 우리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거는 0.01mm 실린더 게이지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100배 확대시켜줘요. 익스텐션 로드가 스핀들이라고도 부르셔도 상관은 없어요. 스핀들 혹은 익스텐션 로드가 눌린 길이만큼 바늘이 움직이게 됩니다. 근데 원래대로 하면요, 익스텐션 로드가 눌린 것보다 저 뒤쪽에 있는 예
요거 플런저가 눌린 길이라고 보시는 게 맞는데요. 그냥 익스텐션 로드라고 할게요. 우리 그게 좀더 이해하시기가 편하실 것 같으니까요. 그래서 눌린 길이만큼 바늘의 움직임으로 표현된다. 그러면 여기서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요. 이런 걸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데, 자, 내가 지금 익스텐션 로드랑 얘랑 이렇게 해가지고 실린더 게이지에 0점을 맞췄어요. 0점을 맞췄습니다. 자, 요 길이를 내가 얼마로 세팅을 했냐면은 기준을 100mm로 세팅을 했어요. 그런 상태에서 어떤 구멍에 이런 그런 상태에서 자, 이런 구멍에 들어갔어요. 구멍입니다. 구멍에 얘를 넣었더니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됐겠죠. 넣었더니 바늘이 돌아갔어요. 이만큼으로 돌아갔어. 그래서 바늘이 얼마나 돌아갔는지 보니까 0.05mm만큼 돌아갔어요. 자, 그러면은 오른쪽으로 돌아갔죠. 0.05만큼 돌아갔죠. 그러면은 무슨 얘기냐? 이거는 구멍이 작다 크다. 기준보다 이 구멍이 들어갔잖아. 눌렸잖아. 다시 말해서 저 눌렸으니까 눌린 길이가 0.05mm니까 즉 그러면 구멍의 내경은 얼마라고 세셔야 되는 거예요? 예, 100mm에서 기준에서 눌렸잖아요. 눌렸다는 얘기는 작아졌다는 뜻이잖아. 얼마만큼? 0.05mm만큼 작아진 거니까 얼마? 99.95mm다 라고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린더 게이지는 일반적인 어떤 거에 반대예요. 일반적으로 앞에 다이얼 게이지나 아니면 테스트 인디케이터 가지고 비교 측정을 한 거에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눌린 길이잖아요. 그래서 눌린 것만큼 바늘이 시계 방향으로 돌아요. 반시계 방향으로 돌았으면 오히려 더 크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얘를 가지고 어떤 애를 측정을 했더니 이렇게 해서 이런 구멍에다 놔서 측정을 했더니 바늘이 오히려 반대로 돌아갔어요. 일로 돌아갔어. 0.1mm만큼 돌아갔어. 그러면 요거 직경 얼마라는 얘기예요? 100.1mm라는 뜻이에요. 튀어나왔으니까. 얘는 스핀들이 나온 거죠. 얘는 스핀들이, 익스텐션 로드가 들어간 거고요. 이렇게 구분을 해주셔야 돼요. 요거 하나, 실린더 게이지 가지고 측정을 하실 때, 측정값 읽으실 때 요거 하나 조심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실린더 게이지는 안내판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안내판이라는 게 있어서 3점 지지를 하게 됩니다. 3점 지지예요. 3점 지지를 하게 되고요. 제가 아까 그랬죠. 사실 여기 익스텐션 로드가 있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눌리는 건요 뒤에 있는 게 눌리는 거예요. 얘가 눌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설명을 드릴 때 요게 눌린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이렇게. 근데 사실은 뒤에 있는 게 눌리는 겁니다. 근데 그게 잘안 보이니까 그냥 앞에 있는 게 눌리는 거예요 라고 설명을 드린 거고요. 실제로는 요 뒤쪽에 있는 요 측정자가 눌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지 않고 눌리는 부분은 뒤쪽에 있어요. 근데 이제 보시기 편하게 하려고 이제 앞쪽이라고 설명을 드린 거고요. 세 힘의 평형입니다. 여기서 힘, 여기서 힘, 여기서 힘 작용해서 세 힘의 평형은 평형 중심은 반드시 중심, 원의 중심을 지나요. 그래서 안내판이 있기 때문에, 안내판이 있기 때문에 원이 있으면 여기가 중심이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측정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반드시 중심을 지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등경원 확인도 가능합니다. 3점 지지고, 그래서 안내판 때문에 등경원이 확인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항상 원의 중심을 지나요. 중심선에서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피 측정물의 중심을 통과한다라는 얘기가 그런 얘기예요. 뭐 이거는 앞에 이제 로드를 교환하는 건데요. 로드 교환하는 건 유튜브 영상 확인을 해보셔도 상관없고요. 지금 이 수업에서는 로드 교환하는 건 그닥 중요한 얘기는 아닙니다. 실습 시간에 배우시는 걸로 하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0점 조절을 해주셔야죠. 0점 조절을 하려면 반드시 실린더 게이지는 반드시 0점 조절, 기준 조절을 해주셔야 돼요. 기준치수 설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기준치수 설정을 하려면 그 설정을 하기 위한 어떤 장비가 필요합니다. 우리 기초 측정 실습에서 실린더 게이지 실습을 해보실 텐데요. 기초 측정 실습에서 실린더 게이지 실습하실 때는 세팅링을 사용을 해요. 그건 이제 마스터링.
링이라고도 하는데요. 예, 딱 정해진 치수가 있습니다. 게이지 블럭하고 비슷해요. 물론 게이지 블럭은 블럭이죠, 말 그대로. 이건 링이고요. 그래서 마스터 링 혹은 세팅 링을 이용해서 0점을 조절해 줍니다. 0점을 맞춰 주시기도 하고요. 만약에 마스터링이나 아니면 세팅링이 없으면 그냥 마이크로미터를 내가 원하는 치수를 잡은 다음에 락을 걸어 주시고, 락을 걸어 주신 다음에 0점 세팅을 해 주시는 그러한 방법을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마 실습하실 때는 세팅링을 사용하시기도 하는데요. 뭐 이거 사용하셔서 하실 때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실린더 게이지 가지고 측정을 할때 가장 조심하셔야 되는 건요. 구멍이 있으면 구멍의 중심은 반드시 지나가요. 구멍의 중심은 반드시 지나가는데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구멍의 단면이 있다라고 하면 얘가 이렇게 놓여질 수도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실린더 게이지가 이렇게 세워질 수도 있어요. 물론 정확하게 세워지는 거는 이렇게 세워지는 게 정확한 거겠죠? 이렇게 측정하는 게 정확한 거예요. 이게 수직일 겁니다. 수직이 돼야 되잖아요. 수직 길이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세워지는 게 정확할 텐데, 내가 기울여 세울 수도 있다고. 그러면, 여기가 이거다라 했을 때, 여기는 이렇게 돼 있어야죠? 여기가 0점이면은. 다시 말해서, 측정 값이 더 길어져야 돼요. 이해하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수직이 됐을 경우는, 바늘이 가장 많이 움직입니다. 가장 많이 눌려요. 수직일 경우에 바늘이 가장 많이 눌림. 바늘 측정자가 가장 많이 눌리게 됩니다. 수직일 경우에. 그래서 가장 많이 눌리니까 뭐가 돼요? 눈금은 최댓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눈금의 최댓값을 읽어주셔야 돼요. 그러면 눈금의 최댓값만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빼는 거지. 그러면 실제로 내경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최소값이 되는 겁니다. 눈금의 최댓값을 읽게 되면은 기준치수에서 눈금을 빼는 거니까, 눈금을 빼는 거니까요. 내경은, 그래서 결론적으로 내경은 최소값을 찾게 돼요. 네, 요거 헷갈리시면요, 눈금을 최대값을 찾는다, 요거 하나만 알아두도록 하세요. 우리 실린더 게이지를 가지고 측정을 하실 때는요, 꽂은 다음에 흔들어 봐요. 이렇게 흔들어 봅니다. 여기다 해야 되겠네. 예, 꽂은 다음에 흔들어 봐서 이렇게 싹 흔들어 봐가지고, 눈금이 움직이거든요. 이렇게 흔들어 보면은, 그래서 눈금의 최대값을 읽어주시는 거예요. 눈금의 최대치, 그쵸? 대상 위치의 최소치, 그러니까 내경은 최소치가 되는 거죠. 그거를 읽어준다. 중요한 거니까 꼭 이해를 하고 계시고요. 요 영상은 제가 따로는 안 놨게요. 요건 한번 찾아보세요. 요거 한번 보시면 조금 도움 되실 거예요. 요 영상은 한번 같이 보시는 걸로 해주도록 하세요. 시간이 되면은 한번 붙여볼까, 요거는? 예, 한번 제가 한번 요 영상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So once we get it set and locked, then we'll lightly clamp that into a vise using a rag so that we don't distort the micrometer at all. And again, just lightly clamp it in, not tight. And then we'll use a dial bore gauge. In the dial bore gauge, you'll want to pick the attachment that most closely fits the diameter of the cylinder we'll be measuring. In this case, it's the 4-inch attachment. And we've determined also that we'll need a little bit of a spacer. So there's some spacers that you can choose from. Now this dial bore gauge has a dial indicator on it, and dial indicators don't measure anything, they only compare two measurements. So the very first thing we need to do is set this dial indicator at zero for the measurement that should be the perfect specification for the cylinder. And so what you do is place the dial bore gauge in the micrometer, hold it on the back, and then rock it back and forth. As you rock it back and forth, there will come a point where the dial indicator is
turning around where the actual needle is reversing directions. See right there where it's switching? And he's going to adjust that until it's right on zero. Right about there, perfect. Then we'll pull it out. Now we'll bring that dial bore indicator over here to our cylinder, our simulated cylinder. And first, what we want to do is we're going to measure taper and out of round in the cylinder. And so we'll need to take 6 measurements total, 3 around the top and 3 around the bottom. But we'll start by measuring right here. And he places the dial bore indicator in the cylinder about a half of an inch to an inch down, but near the top, and he'll rock it back and forth. And we're watching to see where that needle changes directions. See, it's right there between the 6 and the 7. Now, the 0 is up here on top, and everything to the left of the 0 means it's larger than the specification, and each number, each whole number on this represents 1/1000th of an inch. And so we're actually 3 1/2 thousandths of an inch larger than our specification here. So it ends up being 3.5, right? Or is it 3.6 thousandths of an inch? Or 3 thousandths and 6 10,000ths, however you want to look at that. Now we take the dial bore gauge and go straight. 실린더 게이지 사용할 때 주의사항은 이렇게 되는데요. 실린더 게이지 사용할 때 주의사항에서 특이점은 없어요. 다이얼 게이지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주의사항은요. 실린더 게이지가 가격이 좀 비싸요. 그래서 실린더 게이지 대신 대용품으로 쓸 수 있는 게 이제 텔레스코픽 게이지라는 게 있습니다. 텔레스코픽 게이지라는 거는 지금 이게 텔레스코픽 게이지 세트예요. 근데 여기 얘가 쑥쑥 들어갈 수 있는 텔레스코픽 로드고요. 그다음에 이게 손잡이입니다. 그 뒤에 락킹 스크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얘를요, 구멍이 있으면은 이런 구멍이 있다라고 하면은 구멍에다 얘를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 텔레스코픽 로드가 안에 들어간 상태에서 안에 이제 스프링이 있어요. 이렇게 들어간 상태가 되겠죠. 들어간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뒤에 스크류를 락을 걸어줘요. 그러면 락을 걸어주게 되면은 요거를 뽑아도 이 텔레스코픽 게이지를 뽑아도 락이 안 풀려요. 그러니까 이 로드가 빠져나오지 않습니다. 그 상태에서 지름을 그냥 측정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구멍에 삽입을 한 다음에 뒤에 락을 걸어줍니다. 그 상태에서 뽑으면은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로드가 빠져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나와요. 물론 이제 락을 풀어주면 이거 다시 빠져나옵니다. 근데 락을 풀어주지 않으면 빠져나오지 않아요. 그 상태에서 그냥 마이크로미터로 측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가능하면 이것도 한번 영상을 붙여보도록 할게요. How these work is we have two measuring faces that will extend and retract inside the head of this tool. If I turn this screw here, I can actually lock these measuring heads in place. If I loosen the screw, they will spring open, giving me the range. This particular one has 2 plungers that will move. Some models have 1 plunger and 1 solid measuring head. Okay, make sure the bore is clean. Make sure both measuring heads are clean and collapse the measuring heads, tightening the screw on the back side of it. Put it into the bore, put the 1 measuring face against one side of the bore and loosen the nut. Be careful not to loosen it too much. It actually rides into a groove down inside these movable heads. If I loosen the screw too much, they'll pop right out. They're spring loaded. So what I want to do is I want to come just past being horizontal and I want to tighten this screw. Then what I'm going to do is I'm going to force the high end down through the bore as I wiggle it back and forth. And I only want to go in one direction only. What's happening is it's finding its smallest size on the spring.
clean both measuring faces. Take a micrometer that you've calibrated and measure across it again, back and forth and in and out until you just feel a light little bit of drag. 네, 이렇게 해서 우리 그 다이얼 게이지하고 실린더 게이지 쪽 내용은 끝났고요. 뭐 대략 한 영상 포함해서 한 시간이 한 40분, 50분 정도밖에 안 될 것 같네요. 짧죠? 지난 시간에 비해서는 꽤 짧을 것 같은데 그만큼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단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길이 측정기도 다 끝났고요. 이번 학기에 배우실 내용들은 끝났어요. 오늘도 뭐 미루지 마시고요. 러닝노트 바로바로 작성을 해서 제출하세요. 마지막 러닝노트입니다. 이번 학기에 마지막 러닝노트니까 꼭 작성을 해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네요.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